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게 위기 속의 나날입니다. 온 세계는 전쟁이나 핵무기의 위협과 또 이게 난민 문제, 또 자연재해들로 고통스럽고 또 자연 생태의 변화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과 미지의 바이러스들로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남북이 화해 모두가 조성돼서 뭐 곧 통일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 돼야 모든 것이 가능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시간은 우리가 믿음의 인내로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 자기 자신과 또 이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선교 보고차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계속 눈 감고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도하는 줄 알고 Are you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뜻밖의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탄 숭배자 교회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교회와 신자들을 파괴시키려고 작정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가슴이 덜렁 내려앉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단의 졸병들도 이토록 열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탄을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얼마나 영적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 영적 생활에 비상벨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비유했고 군사는 고난을 받고 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비상시에 군인처럼 항상 전쟁에 준비되어야 하고 유사시에 곧바로 전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기는커녕 그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진리와 악한 영과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 그냥 대충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믿음의 색깔을 투명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구별할 수조차 못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그리스도인이 그 직면한 영적 현실을 직시해서 그 당면한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맞서서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영적 전쟁이 본질적으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비법을 갖춰야 하는지를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습니다.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동사는 수동태로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야 강건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강건해지려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째로 주 안에서와 또 둘째는 주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모든 생물은 공기 속에 있어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안에 있어야 생명력이 있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강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권력에 있어서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권력을 잃으면 무기력해져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해야 힘이 생겨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어야 힘이 생겨요. 그러나 인기가 떨어지면 외로워집니다. 이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육체의 건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어린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강건해져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약해요. 그러나 힘 있는 장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위기나 그 어떤 전쟁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또 적의 전술과 또 그들의 전술을 잘 알아야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12장 7절 9절에 그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했어요. 이 여기서 나오는 용은 또 다른 이름 큰 용, 옛뱀, 마귀 또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다 모두가 한 존재인 사단 즉 마귀를 뜻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두머리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은 악한 영 귀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에는
마귀의 정체성을 살인하는 자요 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또 다른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11절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괴계는 강교한 술책을 뜻하죠. 마귀는 교활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해방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영적 혼란과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며 죄로 말미암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충성된 주의 종도 쓰러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구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고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치명타를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며 타락하게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케 해서 고의적으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지만은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또한 예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사단을 격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그 미지의 불확실한 그런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승리를 바라보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적과 싸우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11절과 13절에 거듭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취하라 이렇게 거듭 강조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무기가 있어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취하는 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장착해서 우리가 그 직면한 영적전쟁을 능히 또 환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여기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여섯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개는 우리가 적들을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 하나 그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형 병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면 우리가 뜨거운 불이나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공의롭고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우리의 죄성과 악한 행실을 찌를 때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은 항상 날카롭게 잘 준비가 돼서 언제 어디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능력 있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뿌리가 우리 심령 안에 내려지지 않으면요, 미혹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잡게 하고 이 교인들을 그 사이비나 이단에게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몰라도 며칠 전 그 TV에 신천지에 미혹된 자녀들과 그 부모의 갈등과 싸움을 제가 시청하고서는 너무 놀랐어요. 아, 이 마귀가 이 사이비와 이단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흔들고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삼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근신하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저는 정말 회개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지 못한 것을 정말 회개했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악한 원수막에게 뺏기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함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할 준비를 다 하고 전신갑주를 장착한 후에 우리의 당면한 모든 위기와 전쟁을 치른 후에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그 영적 전투력을 강화해야 돼요. 영적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최상의 무기예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란 수단으로 우리 영혼에 장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 세계를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마귀와 어둠의 주관자들은 틈만 있으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팎에 가라지와 가짜 또 염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 이 마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건드릴 필요도 없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은 마귀의 화전과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쌓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영적 전투력을 우리가 강화한다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쓰러져도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2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위기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